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새로운 교통카드 컴퍼스 카드를 준비 중인 트랜스링크 측이 사회 취약층을 위해 더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역 입구에서 동일한 기기를 이용해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지금의 프로그램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개인별로 소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컴퍼스 카드 소지 시에는 개별적 충전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트랜스링크의 대변인 데렉 제이블 씨는 현재 BC주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며 대중교통은 사회와 사람들이 잇는 오작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블 씨는 현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저소득층 중 적당한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제안은 밴쿠버 시의회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